해외 직구로 구입할 경우 국내 AS는 안 되지만 구입하실 때 추가 비용으로 AS 무상보증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로바TV 안녕하세요. 로바TV입니다. 오랜만에 스펙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로봇 청소기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년 동안 오픈마켓 최고 판매 매출 아이템이 로봇 청소기가 될 정도인데요. 심지어 한 로봇 청소기 브랜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특정 모델의 국내 판매 대수가 일본 판매 대수의 6배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로봇 청소기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해외 브랜드들이 국내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 그리고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5배가 많은 일본 시장에 주력을 다했었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그 수치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1위를 했었던 니토의 경우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시장에는 주력했었지만 정작 국내에서 정발한 적은 없었죠. 결과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로봇 청소기 시장 규모가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는 절대 아니라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전된 결과를 낳게 된 데에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똑똑한 소비 생활이 한몫했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저희 로바TV도 로봇 청소기 소비자분들께 보다 더 도움이 되고 나아가 로봇 청소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 정말 핫한 모델들의 스펙 비교를 해볼 텐데요. 바로 샤오미 B101CN, B116, C102CN 모델입니다. 이 세 모델은 특히 해외 직구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B101CN의 경우 샤오미 X10 플러스라는 모델명으로 정식 발매되어 역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이 세 모델 중에 구입은 해야겠는데 정작 이 세 모델들의 차이점이 뭔지 도무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저희 로바TV에서 준비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뜨거운 샤오미 해외 직구 3총사의 스펙 비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바TV? 가장 먼저 본 세 가지 모델의 외관을 살펴보면 거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외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를 살펴보면 샤오미 B101CN과 C102CN의 높이는 약 9.7cm인데 반해 샤오미 B116의 본체 높이가 10.4cm로 약 0.7cm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가로, 세로 길이는 세 모델이 모두 동일합니다. 스테이션의 사이즈는 B101CN과 B116이 동일하고 C102CN의 경우 세로와 높이가 약간 더 긴 것으로 확인되네요. 다음으로 본 세 가지 모델은 올인원 상품들인데요. 올인원이라 함은 자동 먼지 비움과 자동 물, 벌레 세척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특히 더스트백, 즉 자동 먼지 수거용 팩이죠. 그 용량이 샤오미 B101CN과 B116의 경우 2.5리터로 약 30일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샤오미 C102CN의 경우 더스트백 용량이 정확히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약 75일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른 두 모델보다 더 큰 거죠. 스테이션에 있는 물통의 경우 B101CN과 B116은 정수통 2.5리터, 오수통 2.5리터이고 C102CN의 경우 정수통 4리터, 오수통 4리터로 다른 두 모델보다 더 큰 사이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체 물통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겠죠? B101CN과 B116 본체 내에 80ml의 내장형 물통이 있는 데 반해 C102CN은 물통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 올인원 로봇 청소기들은 물, 걸레 세척 주기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통이 있거나 없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분들은 본체 물통 내에 물이 고여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본체 물통이 없는 걸 선호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다시 로봇 청소기를 작동하면 잔여 물도 빠지게 되니 물통이 있건 없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직배수 가능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능 때문에 B101CN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계신데요. B101CN의 경우 직배수 기능이 없는데 반해 B116과 C102CN은 직배수 키트를 별도 구매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직배수 키트 가격은 두 모델 각각 약 10만원 초반대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B116과 C102CN의 경우 자동세제 투입 기능이 있는데요. C102CN의 경우 직배수 키트를 장착해야지만 자동세제 투입이 가능하며 직배수 키트가 없는 경우 B101CN과 같이 수동으로 세제를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랩핑 방식인데요. 최근 로봇 청소기들은 스테이션 기능이니 직배수 여부 등등 따질 게 많다 보니 가끔 등한시 될 수 있습니다만 구입하시기 전에 이 LDS 또는 레이저 센서 매핑 또는 디토크 센서 매핑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슬램 알고리즘 기반의 LDS 매핑이 가능합니다. 즉, 똑똑한 청소를 하기 위한 기본 기능이 갖춰졌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다음은 카펫 인식 여부인데요. B101CN과 B116의 경우 자동으로 카펫이 인식이 되어 자동으로 흡입력이 올라가는 부스터와 물 걸레 리프팅 기능이 있습니다. C102CN의 경우 자동으로 카펫을 인식하지는 않지만 앱에서 해당 구역을 카펫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 후에는 흡입력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부스터 기능과 자동 물 걸레 리프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모델 모두 약 7mm 물 걸레 리프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흡입력인데요. B101CN과 B116의 흡입력은 4000파스칼, C102CN은 6000파스칼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세 모델의 물 걸레 방식은 회전형이며 1분에 180 회전하며 물 걸레 청소를 하네요. 물 걸레 건조 방식은 B101CN과 B116은 열풍 건조 방식이고 C102CN의 경우 냉풍 건조 방식이네요. 이 부분이 또 C102CN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B116과 C102CN의 스테이션 받침대는 자동 세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세 가지 모델 모두 트레이가 분리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청소가 가능합니다. 트레이 자체가 분리가 되지 않는 로봇 청소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서리 청소에 특화되었는지 여부인데요. 샤오미 C102CN의 경우 엉덩이를 비틀면서 모서리 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다른 두 모델에 비해 모서리 청소가 75%가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이 방식은 참고로 나르 아래 스마트 스윙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이기도 하지요. 다음에 소음을 살펴보면요. 세 모델이 차례로 59, 68, 63dB인데요. 이는 아마도 최저 흡입력일 때의 소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비장 카메라 장착 여부인데요. AI 인식 이내 3D 카메라는 용어가 다양한데요. 어쨌든 세 가지 모델 모두 작은 물체도 피할 수 있는 카메라가 본체 전면부에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본 기능이 있는 경우 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노출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체 카메라 오프 기능을 통해 해당 기능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든지 별도 사생활 노출 방지 인증을 받는 로봇 청소기들도 다수 있으니 잘 확인 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배터리 용량과 먼지통, 문턱 통과 가능 높이 등은 영상 맨 뒤에 표로 잘 정리해 놓았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각 모델의 가격과 A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세 가지 모델을 직구로 구입할 경우 각종 쿠폰 등을 사용하여 40만원 초중반대까지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국내 최대 로봇 청소기 커뮤니티인 효녀로청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실시간 가격 정보를 회원분들과 소통 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B101CN, B116, C102CN의 세 가지 모델은 해외 직구로 구입할 경우 국내 AS는 안 되지만 구입하실 때 추가 비용으로 AS 무상 보증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해외 직구 제품을 보험 가입을 통해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가전보험이라고 불과 몇천원의 납부로 3년간 연 100만원 한도 내 보상해주는 서비스 상품도 있으니 효녀로청 카페 들어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회원분들 사이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 몇천원이 아니라 일시납 몇천원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니 모르면 손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B101CN의 국내 정발 버전인 샤오미 X10 플러스를 구입하실 경우 국내 정발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정발 업체에 따라 1-2년 보상 체계가 다르고 또한 보상 기간이 길더라도 소비자 대응이 아쉬운 업체도 있다고 하니
잘 확인 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그동안 로봇 청소기 리뷰만 계속 해오다가 오랜만에 스펙 비교를 진행하니 하고 싶은 말들도 해서 좋았고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놓치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청과 함께 건강 챙기세요.